형 들어오셔도 돼요. 사랑해요. 좀 이따 올게. 네. 아니, 도대체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그래?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형님, 10분만 같이 얘기해 보시면 돼요. 진짜 착해요. 네. 사람은 착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3살짜리 애기가 착하듯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착한 거. 근데 그게 진짜 실제 아니면 실제로 네. 천진난만한. 난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형은 지금 그러면 형이 받았을 때 그게 떴잖아요. 그거 사용수. 그럼 형한테 간 거잖아요. 그게. 근데 왜 형은 나한테 지금 적대적으로 안 변하지? 일단 적대적으로 변하고 싶은 건 맞는데 네. 지금 그게 지금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내가 살고 우리 팀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적대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넌 나 안 살리면 너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난 적극적으로 나를 살려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준석이한테 그대로 넘기면 맞아. 준석이는 나 아니면 너를 그러니까 죽겠지. 이거 시민카드로 바꾸면 되잖아. 시민카드로 바꿨어. 바꾸자고 또? 바꿔올게. 아니 내가 너를 바꿔올게. 바꿔온다고. 바꿔 차라리 그럴 거면. 아니 그걸 비공식적으로 그걸 넘기면 되잖아. 넘겨온다고. 어떻게 넘겨올 건데? 저쪽에서는 이쪽 네 명을 안 믿어 지금. 아니 줘봐. 이거 그러니까 내 거다. 적어도 오현민, 최정문, 장동민, 알았어. 이상민은 알았어. 안 믿어. 그럼 우리를. 이렇게 해요. 나랑 이제 바꿔. 바꿀 사람이 없어. 그럼 나랑 바꿔요. 비공식으로. 나랑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알았어. 진짜 그 대신 이거 얘기하지 마요. 아 얘기 안 하지. 아, 미안하니까 갖고 왔죠 우선. 왜냐면 요한이 형한테 우선 갔으니까. 왜냐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너도 공격받는다는 느낌. 어떤 게요? 미안하니까 그러죠. 아 미안하니까 그러죠 당연히. 왜냐면 제가 그 사용수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닌데 거기 넘어갔다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나 너 찍을 거야 이게 아니고 야 경훈아 얘기하지 그랬어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는 아 진짜 내가 미안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아 이번에 바꿔야 바꿔 이렇게 된 거죠.